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죠. 해외 유입 사례 증가나 또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진자 감소세가 주춤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네, 어제 0시부터 오늘 0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01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총 확진자는 9,887명으로 늘었는데요.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세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2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어 경기 23명, 대구 20명을 기록했습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신규 확진자도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1일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6명을 기록한 후 11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완치자 중에서 격리 해제된 사례가 159명이 나왔고요.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5,567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지금 전국 곳곳에서 그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발생들이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과 대구,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제2미주병원과 대실요양병원, 한사랑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제2미주병원과 대실요양병원에서만 22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한사랑요양병원에서도 오늘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이 병원 누적 확진자는 1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도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병원 전체가 폐쇄됐는데요. 어제 기준 10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에 대한 감염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빅5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던 9살 어린이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입원 환자와 의료인력이 많은 만큼 대규모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확진자가 입원했던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병동은 물론 이동 동선이 포함된 소아응급실 등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희영입니다.